내가 볼게. 내가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기가 제주도에서는 좀 여건적으로도 많이 미비하고, 스케이트보드 자체는 이 스케이트보드라는 보드 도구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나 이제 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청소년들이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뭐 게임으로 스트레스 풀거나 아니면 그 외에 기타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게 되는데, 이렇게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조금 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제 목표의식도 갖게 되고 스트레스도 같이 풀 수 있는 그런 좋은 문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탄 지는 한 3, 4년 되고요. 계기는 제가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 윤도현이라는 가수가 타고 나오시는 걸 보고 이제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접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대회에 이제 그 내보내는 영상으로 용도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내자라는 용도로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었는데, 딱 마침 공고 같은 거에 대회 간다 그래서 부랴부랴 해가지고 이렇게 출전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이게 베스트 비디오 상 받게 됐고, 보드만의 장점은요, 일단 어디든지 들고 다닐 수 있고,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약간 승부욕을 강하게 해야 된다 하나? 약간 포기란 게 저한테는 사라졌어요. 네, 이게 기술을 하다가 해도 안 되는데, 이제 그게 될 때까지 하게 한 승부욕이 생기니까, 그 승부욕으로 인해서 기술을 탔을 때 엄청난 쾌감을 얻게 되고, 그게 진짜 다지시고 그게 1등이긴 한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제 타는 거를 안 좋게 보지 말고 이제 좋은 시선을 바라보고 같이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일본에 잠깐 일하러 갔다가 스노보드를 타게 됐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스노보드를 계속 타다가 제주도에 왔는데, 여기서는 스노보드를 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대체할 만한 거를 찾다가 얘를 만나가지고 그걸 타게 됐어요. 그게 아무래도 제가 SNS에 이렇게 보드를 타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그러니까 되게 마음에 드는 라인이라던가 뭐 스타일이 나오면 그 육지에서도 연락이 DM이 오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팬이다, 뭐 아니면은 같이 한번 타보고 싶다 이러거나, 아니면 뭐 여행 왔을 때 이번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탈 수 있냐 뭐 이렇게 하면서 연락하게 되고, 저도 올라가서 한번 만나고 하다 보면은 뭐 그러면서 연락 왔다 갔다. 네. 이게 왜냐면 제주도에서 숨겨진 스팟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보드를 타는 사람이 너무 제한적이라서, 뭐 제주도에는 정말 같이 타는 사람이 10명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마음 맞는 분들하고 이렇게 숨겨진 스팟 찾아가면서 영상 찍고, 이제 이거를 또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올리면 또 육지에서 보드 타시는 분들이 보고 와 이런 것도 있냐 하면서 되게 제주도에 와보고 싶어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런 영상을 보고 제일 필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파크죠. 저희가 탈 수 있는 곳이 탑동이 있긴 한데, 저기 지금 타고 있지만 정말 그냥 뭐 벽돌이나 몇 개 갖다 놓고 타고, 레지도 뭐 만들어서 들러다가 놓고 타기도 하는데, 여기는 또 애들이 많은 곳이라서 자주 부딪히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정말 걸음만 하는 애기들이 저렇게 킥보드를 타고 있어서 이게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 그 스케이트보드 타는 그런 기물이 있고 파크가 있고 미니램프가 있고 이런 곳이 생기면 진짜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아.